누굴 기다릴까? 그러니까 아직 제가 확실히 지금 뭔가 없어갖고 이게 좀 더 대화를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, 사실. 안녕. 어? 지안. 지안이 왔다, 지안이. 안녕. 아, 이거 돌려줘야겠다. 뭐야? 아주 잘 활용했어. 아. 어, 좋아, 좋아. 어, 이러면 또 약간 또 마음이 아주 제. 이따 줘. 어, 이따 줘. 뭐 지금 주면 한잔 해야지, 그치? 아, 약간 지금 내 자리를. 아, 게스트가 아니, 자리를 뺏었네요. 어울려, 어울려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아, 뭐야? 좋아. 아직 어. 마시지도 않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어때? 갑자기 왜? 아 너무 좀 그래서 질문이 좀 그랬어. 아니, 아니 그건 아닌데 회사 선배님이 물어보는 질문 같았어 순간적으로. 아 그래? 어때? 어. 다시 어때? 귀여워. 2일째인데 어때? 좋아 좋아. 이렇게 지금 시작해. 아 좀 그랬다 그치? 어. 어때? 다시. 아니 지현 씨가 되게 장난 많이 치는 스타일이네. 어, 웃길 것 같아 왠지 되게. 어쨌든 지금. 어. 어제보다는 확실히 낫고 어, 어. 정보 공개 요 기점 이후로는 확실히 좀 뭔가 얘기도 더 어, 해보고. 해보고 어쨌든 이제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이제 알아야겠다 알아야겠다 어, 어. 그래야 그치, 뭔가 그치. 도달할 수 있을 어, 맞아, 거잖아 맞아. 어쨌든 뭐하고 어. 그래서 그래야겠다 아이고. 생각했고 그 정보 공개 방 들어갔다 왔잖아 뭔가 나는 되게 망설임 없이 가서 내가 보고 싶었던 정보를 봤어. 정말 한치의 망설임. 이미 정하고 간 거야. 사람과 정보 다. 가기 전에 딱 그냥 딱 마음 정하고 가서 딱 봤어. 좀 만족했어. 아 진짜? 응, 만족했어. 응. 그러면은 응. 지금 성서는 전혀 지안이가 자기 정보를 봤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면 첫인상도 창현이니까 창현이 걸 봤다고 생각하겠지. 그러면은 어. 처음 궁금하다라고 어쨌든 느꼈던 사람을 그냥 뽑았어? 아니면은 어? 어? 물 그냥 뽑았어? 아니면은 어? 어? 그래 그래 그래. 그래. 어, 나는 새롭게 바뀌었어. 어, 난 바뀌었어. 그러니까 첫인상으로 선택한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봤어. 어, 그랬고 바뀌었구나. 오! 어! 응. 알았어, 알았어. 그 사람이 그런 정보에 대해 되게 궁금해가지고 아. 근데 그거를 봤던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표정이 풀렸어! 풀렸어, 풀렸어! 표정 풀렸어요! 아, 진짜? 응, 만족했어. 응. 그러면 너는 이제 이성을 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? 나는 처음 봤을 때 딱 오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오는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첫 느낌. 첫 너는 느낌. 어떤데? 나는 근데 좀 결이 비슷한 사람? 어, 그래야 사실 어, 비슷한 아. 삶의 약간 과정들을 좀 살아. 어 뭐야? 좀 살아. 어 뭐야? 뭐해? 뭐해? 너 해도 되잖아. 와! 뭐야? 스타팅이야 뭐야? 뭐해? 뭐해? 너 해도 되잖아. 어 뭐 하던 말은 어, 그래도 끝 끝내줘야지 않나? 아, 그렇지 얘기 마무리 줘야지.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, 건가? 당연히 그건 뭐 사람이 먼저나. 사람이 먼저. 난 좀 그랬다. 사람이 먼저고. 어, 아니 난 그건 뭐.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그치, 맞지, 어, 맞지. 어, 맞지, 맞지.